불륙 외교 비판을 정치 공세로 치부했다고 하는데요. 근거가 뭐였냐면은 이른바 독도 발언이었죠. 영토를 포기하면 이건 대통령 탄핵이다. 맞죠? 근데 문제는 독도 발언의 진실이 무엇이냐? 위안부나 독도나 레이더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라고 NH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관방장관의 대답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한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분명히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는 취지를 이야기했다. 그 재현안 중에는 다케시마의 문제도 포함된 이겁니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라고 기시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똑부러진 사죄와 반성은 없었다. 그런데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에는 사죄를 표현한 얘기도 있으니까 그걸로 퉁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한일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분명히 대처해 나가겠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입장이에요. 근데 그 재반 현안에는 독도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관방장관의 의견인 거예요. 즉 독도 문제가 똑부러지게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는 뒤에 있는 다른 말하고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위안부 문제는 이란 합의에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똑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레이더 문제도 총리가 발언했다. 확실히 다르죠. 즉 독도는 없었던 겁니다. 이걸 갖고는 그 난리를 지겼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걸로 다 저는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고 싶은 역적 도당이 아니고서야 계속해서 독도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